홀딩스가 그리스 피레우스 항 지분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. 그리스 국유자산 매각 전담 기관인 헬레닉 리퍼블릭 에셋 디벨로먼트 펀드는 차이나 코스코 홀딩스의 피레우스 항만공사의 주식 67%를 3억 6,850만 유로에 매각하는 데 합의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. 아테네 시내 중심지에서 10km 정도에 위치한 피레우스 항은 2014년 기준 연간 20피트 컨테이너 359만 개를 처리한 그리스 최대 항만입니다.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피레우스 항 지분 획득으로 국제물류 통로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 분사적인 진출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입니다. KBS 뉴스 정지혜입니다.